자, 이제 각종 함수의 최대 최소 뭐? 최대 최소 어우 손이 얼었어. 유형 6번부터 몇 번까지냐? 최대 최소 8번 빼고 10번까지 알겠죠? 유형 6번부터 10번까지 네, 최대 최소 알겠죠? 최대 최소 나오면 여기서 다루는 건 뭐에서 다루는 거야? 그래프 그려서 다루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서 y값이 제일 클 때랑 제일 작을 때를 따져주면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가 필요해?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렇지, 정의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함수 필요하고 최대 최소는 이게 도함수 필요 없어. 알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점근선 이렇게 잡아주면 돼. 이해돼요? 점근선은 다시 얘기하면 두 가지죠. 뭐라고? 정의역의 양끝, 정의역의 양끝으로 가는 극한하고 그 다음에 절단점에 좌우 극한 필요하죠. 절단점에 좌우 극한 맞죠? 정의역의 양끝 극한하고 이해해요? 그리고 그래프 그릴 때 정의역 잡고 그 다음에 대칭성 알겠죠? 우함수냐 기함수냐에 대한 판단 알겠지? 그리고 반드시 지나는 점에 대한 생각, 반드시 지나는 점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 할 줄 아시면 돼요. 알겠죠? 응? 자, 그래서 810 유리함수 최대 최소 유형 6과 유리함수 최대 최소 78번. 자,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대. 그랬을 때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x의 최대 최소 구하란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정의역 잡고, 정의역 뭐야? 정의역 실수 전체죠? 분모 0 되는 거 없다. 맞죠? 그 다음에 미분 분모 제곱 분의 네, 미분하면 1이죠?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고 마이너스 x 그대로 쓰고 이거 미분하니 2x 빼기 1 이래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맞아? 이렇게 되네? 아닌가? 아, 사라지네. 네.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보호변화 관찰하니까 짜란짜란짜란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그림이 증가, 감소, 증가 아니죠? 잘못 그렸지? 감소, 증가, 감소지? 맞죠? 네, 감소, 증가, 감소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1 넣으면 얼마? 1 넣으면 얼마? 2분의 1 마이너스 1 넣으면 빼기 2분의 1 맞죠? 네, 그럼 여기 y축 가운데 여기 x축이죠? 이해해요? 안 돼요? 맞죠? 자, 이거 봐봐. 이렇게 보면 대칭성은 없지? 대칭성은 없어요. 반드시 지나는 점이 0,0을 지나지? 맞아 안 맞아? 분자가 0일 때 이 반드시 지나는 점은 분자가 0일 때 그죠? 그 다음에 진수가 1일 때 알겠죠? 근호안이 0일 때 근호안이 0일 때 그 다음에 지수가 0일 때 이런 점들 봐주는 거야. 알겠어? 반드시 지나는 점 근데 0,0 지나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스킵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선? 점근선 네? 네 점근선 그래서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고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죠. 이해돼요? 되지? 그래서 최대 2분의 1 최소 마이너스 2분의 1 이러면 되겠네. 이해되냐 안되냐? 틀렸네. 어디 틀렸어? 어디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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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지? 빼기 1 넣으면 빼기 3분의 1 맞지? 그래서 너랑 너랑 더하면 3분의 2 맞네. 알겠어요? 설명하지? 하나만 풀자. 유리한 부채 대체서.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겠지, 이런 생각. X 나누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인데, X가 양수이면, 이런 거 많이 다뤄봤죠? 분모 분자를 X로 나눠. 1 나누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아니죠? X. 마이너스. 야! 마이크 꺼! X분의 1을 쓸 수 있죠. 여기서 산술기야 써도 되지?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러니, 2 빼기 1 하니까, 최대 1, 1 나오죠? 이해돼, 안 돼. X가 음수일 때도 똑같이 산술기하로도 할 수 있기는 해. 알겠죠? 그러니, 내겠어, 안 내겠어, 수능에. 안 내겠죠. 노가 달라서.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 유형 7번, 이제 무리함수 최대 최소. 그죠? 예. 네. 몇 번 보시냐면, 881번 보세요. 이거는 무리함수 최대 최소. 자, fx가 루트 x 마이너스에 더하기에 루트 5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네. 맞지? 네. 그러면 첫 번째 정의요. x는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정의요 이해하죠? 이해돼, 안 돼? 이해되죠? 네, 반드시 지나는 점 x는 0 집어넣으면 0, 루트 5 지나가고 맞죠? 5 집어넣으면 5, 루트 5 지나가겠네. 이해돼, 안 돼? 이해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미분 쳐서 구호 변화 관찰 2루트 x분의 1이죠. 더하기 2루트 5-x 분의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이해해? 네, 그래서 루트에 5-x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부호 관찰해주면 되겠지. 구호 변화 통분하면 분모 쓸 필요 없잖아. 어차피 안 쓰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부호 변화 관찰 차로 관찰하라고. 자, 0,0이고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죠. 맞죠? 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뭐야? 짜란짜란짜란 여기 2분의 5 되겠네. 맞죠? 네, 여기서 이거 뺐지. 그러니까 양수, 음수. 이해돼, 안 돼? 이해되죠?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할 거야. 맞지? 근데 정의역이 0부터 어디까지라고? 여기가 2분의 5. 자, 이렇게 돼서 증가, 감소, 액션. 증가, 감소 이렇게 되는데 0부터 5까지만 그리려면 이해돼, 안 돼? 그럼 0이면 얼마? 여기 루트 5라 그랬지? 5면 여기도 루트 5죠? 그래서 2분의 5 넣으면 얼마야? 2분의 5 넣으면 2분의 5, 2분의 5지? 맞아? 2분의 루트 5, 2분의 루트 5. 그럼 얼마냐? 루트 2분의 5죠. 루트 2분의 5가 두 개 있는 거네. 그러면 최대는 루트 10 되겠네. 이해해야 하네. 최대 루트 10, 최소 루트 5. 이해해요? 됐죠? 네, 7번. 881번. 자, 이제 882번 보세요. fx가, fx가 x 이 새끼에 루트 x 더하기 a 이렇단다. 맞아요? 이 새끼 최소가 마이너스 1에 최소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 구해보래. 이해돼? 되지? 예. 네. 자, 뭐야? 그림 그려. 자, 이봐.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야. 맞죠? 그 다음에 미분하면 루트에 x 더하기 a죠? 더하기 x 그대로 쓰고 2루트 x 더하기 a 분의 x 저기 뭐야 1 이렇게 되겠죠. 이해해요? 루트 fx 미분하는 거 알지? 네. 자, 그럼 뭐 하면 돼? 통분하면 되네. 그죠? 그러면 2루트 이거 분모 안 써도 되죠? 네. 통분하면 2루트 x 더하기 a에
맞아요? 맞냐 안 맞냐? 이해해? 아닌데? 막 끄덕거리지 마. 이게 집중을 못하지? 뭐? 나 말이야, 나한테는 소리야? 이따가 곱하면 2배 x 더하기 a에 더하기 x를 되는 거 맞아요? 이 통문 맞지? 집중하세요, 집중. 그러면 3x 더하기 2a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하죠? 오케이. 그러니 마이너스 3분의 2a에서 부호배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 맞아? 이해돼 안 돼? 그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이해해야 돼.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해야 돼. 이해해요? 오케이. 그럼 최소가 마이너스 2일 때 A 값 찾아낼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A에 그죠? 3분의 1A 이렇게 되고 이게 마이너스 2집 인정? 인정 인정 그죠? 그럼 AA 이렇게 죽고 아니 2가 죽고 A는 3 보여? 어? 3 보여? 그래야 1 나오잖아 이해하죠? 그래서 A는 3이야 A는 3 이해되죠?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어디서 구하면 돼요? A는 3 나왔어 아 X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있네 범위 실수 전체가 아니네 X가 정의역을 빼먹었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네 이해돼 안 돼? 이 범위를 줬네 이해돼? 아, 선생님 이걸 못 보고 이게 최대값 존재 하면서 공부해야 지금 이해하죠? 네,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이 새끼는 얼마지? A에다 3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3 여기 있고 3 여기 있는데 누가 큰지 모르니까 대입하시면 되겠네 이해돼요? 얘가 더 큰지 얘가 더 큰지 몰라 이 새끼 얘들아 알겠죠? 양쪽에 집어넣어서 다 확인해보면 되겠어 이해하니 안하니 이해하죠? 오케이 자 얘는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사실 얘는 이렇게 안 풀어 무리함수로 어떻게 하냐면 이 새끼를 여기다가 호호혹 집어넣으면 되지 이해돼 안 돼? 집어넣는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뭐가 있게? 어? 이거 아니죠 이거? 이거 이건 집... 자 X의 제곱 맞죠? 이 새끼가 뭐가 되지? 절대값 X가 되는 거지? 이해돼 안 돼? 맞죠? 그래서 이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고 x가 0보다 작으면 빼기 x 이렇게 되죠? 맞아? 이거 반대로 봐볼게 x를 루트 x제곱 이 식이 성립하려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그런데 x가 마이너스 루트 x제곱이 되려면 x가 0보다 작아야지 이해해야 하네요 이해해요? 알겠냐 모르겠냐 이해돼? 근데 얘를 나눠야 돼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루트 위에 얼마죠? 들어가면 x3승 더하기 3x제곱 이래 되지 이해돼 안 돼? 맞죠? 그 다음에 x가 음수면 루트 위에 마이너스 놓고 들어가야죠 맞아? 마이너스 놓고 x3승 3x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이해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 봐봐 요 새끼를 그리면 요 새끼를 그리면 어떻게 돼? 저 새끼를 그리면 0이고 그 다음에 0에서 접하고 빼기 3인가? 맞아? 이해하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요 새끼 뭐냐?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얘는 요렇게 올라가는 거고 X가 음수면 이 새끼 값 루트 씌운 거에다가 빼기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빼기 달아 맞지? 빼기 달아야 되는 거 맞지? 이해돼? 여기까지 알겠노 모르겠노?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야? 3까지야 이해돼 안 돼? 이해돼? 그럼 빼기를 달면 이 새끼가 빼기를 다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겠지?
정확하진 않아. 이건 여기 루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값들에다가 루트 씌워서 빼기 달아야 되는 거지. 리턴 이해돼? 그림이 너무 달라. 왜 달라? 아 물론 아주 요새끼만 그린 거야 선생님이.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그럼 X가 음수일 때는 이거 이 새끼 그림 못 그리잖아 내가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물론 미분치면 그릴 수 있지 아까처럼. 알겠죠? 근데 난 다항함수로 다루겠다고. 이해해 안 해? 이해하지? 어 그러면 이 새끼 음수일 때 양수일 때 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요 새끼 값이 요 새끼를 따라가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하지? 그런데 X가 음수일 때도 요 새끼 값은 맞지? 음수일 때도 요 값을 따라가는 거는 맞지? 근데 거기다가 루트 씌우고 빼기 달 거라고.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빼기 다니까 느낌상으로 요 값으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정확한 1차는 값은 아니지만 이해돼 안 돼? 그죠? 그러면 저번에 배웠잖아 2대1.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일 때 최소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되죠? 네, 그럼 최대는 3일 때 나오겠네. 밤 이해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보는 거니까 이해돼? 요걸 조심하면 돼. 요걸 조심. 그럼 아까보다 더 빠르지 이게.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어? 자, 이제 유형 8번 지수함수의 최대최소. 무슨 함수? 지수함수의 최대최소 883번. 자, 0하고 3이래. 0하고 3 정의역을 이렇게 줬네. 함수 y가 x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x의 최대최소 구하란다. 그죠? 미분하면 되죠. 미분 정의역 위에 써있고 미분해보세요. 이거 미분하면 2x죠. 더하기 이 새끼에 이 새끼 미분할 거 붙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면 되네. 그럼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에 이렇게 되나? 맞냐 안 맞냐? 이해하지? 돼요? 오케이. 마이너스를 끄내자.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2에 마이너스 2x 부호 변화 관찰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하고 2지 2. 자 위로 블록이네. 이해하죠? 많이 달려있잖아. 그러면 감소 증가 감소 이해해? 맞죠? 0에서 3이래. 0에서 3 어? 점근선 볼 필요 없지? 점근선 볼 필요 없어. 0에서 3이야. 0은 이쯤 있을 거고 3은 이쯤 있겠지? 근데 그림은 이렇게만 그려지니까 너 얼마? 최대. 너나 너가 최소야. 값 구해보세요. 알겠지? 구해야 돼. 이해되냐? 나봐 나봐. 이 새끼 때문에 몰라 이 면적 사이즈를요. 알겠지? 2차만 그려져 있으면 면적 사이즈 아니까 누가 최대인지 저기 누가 최소인지 금방 잡는데 이 새끼 때문에 몰라서 양쪽 다 넣어봐야 돼. 어? 자 885번 몇 번? 885번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AX의 2에 마이너스 2X란다. Y가 최대 최소의 곱이 최대 최소의 곱이 얼마래? 마이너스 2이래요. 어떻게 하면 돼? 미분 정의역 있네. y 프라임은 그죠? a 그대로 쓰고 요 새끼 그대로 쓰고 요거 미분한 거 붙을 테니까 마이너스 2ax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해해? 맞지? 그러면 부호 변화 관찰할 건데 이 새끼 x가 일단 2분의 1인 점 보이죠? 맞아? 0 되는 게 2분의 1이야. a 부호 있어 없어? a 부호 있냐 없냐? a 부호 있죠? 양수 A라고. 맞아? 양수 A라고 부호 있으니까 X 계속 음수네.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뭐 증가 감소 이렇게 될 거고 2분의 1 집어넣으면 최대인 거고 마이너스 1에서 2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여기 있고 2 여기 있지?
그죠? 그래서 요각 집어넣어보고 요각 집어넣어봐서 최소 잡아줘서 둘이 곱하는 게 이해하지? 아? 돼? 자 넘기세요 9번 자 이번엔 로그 함수야 무슨 함수?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886번 자 1에 2삼승 1에 2삼승 자 정역이죠 그 다음에 fx는 fx는 3x 마이너스의 x의 lnx 맞죠 x는 a일 때 알파에서 최대 x는 베타에서 최소 알파베타를 구하란다 알파베타 자 x가 0보다 크다는 잡을 필요 없네 그지? 잡을 필요 없죠? 오케이 그래서 미분 3이죠? 마이너스 미분 lnx 더하기 1 맞아요? 빼기 1 아닌가? 너 선생님 자꾸 내가 틀렸는데 삐딱거릴 거야 너 샹 자 이해해? 그러면 g가 틀리지 말든 거 그죠? 그럼 2 마이너스 lnx 맞아요? 그러면 이게 lnx죠? 무함수의 차로 관찰하겠다고 맞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맞아요? 여기서 이해해야 돼 맞죠?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맞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2제곱 되겠네 증가 감소 맞지? 그럼 2제곱 넣는 게 최대 이해해? 넣어봐 2제곱 2제곱 3이제곱 3이제곱 마이너스 2제곱에 2네 그러면은 최대는 2제곱 이래 되겠다 맞아? 최소는 자 1에서 2, 3승 1에 1은 여기 있고 2, 3승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1 넣으면 얼마야? 1 넣으면 3이네 맞지? 2, 3승 넣으면 얼마야? 3, 2, 3승 마이너스 2, 3승에 3, 2, 3승이니까 0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는데 무슨지 알겠어? 그러면 최대 알파는 뭐야? 2제곱이죠? 최소는 2, 3승에서 갔네 이해돼요? 그래서 둘이 곱하면 얼마야? 둘이 곱하니까 2, 5승 이해해? 아, 나 일부러 대단한 걸 해줬어 한번 만나봐봐 맞아 알겠지? 자 됐고 888번 fx는 fx는 로그 2의 x 더하기 4, 로그 2의 x 더하기 4, 로그 4의 2 마이너스 x래 로그 4의 2 마이너스 x 이 새끼 최대값을 구하란다 무슨 값을 구하라고? 최대값 저건 어떻게 풀래? 저건 미분? 뭐 미분에서 풀어도 돼 알겠죠? 미분? 이거 미분해봐 일단 정의역부터 잡자 정의역 x는 뭐보다는 커?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지? 되죠? 그 다음에 미분 f' 얘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공식이 로그 2분의 맞지? 야 어, 맞지? 맞잖아 로그 2분의 1 왜 아닌 척해 로그 2분의 1에 x 더하기 4분의 1 인정? 공식 인정? 그 다음에 쟤는 로그 4니까 2로그 2야 2로그 2 분의 1에 2 마이너스 x 분의 1 이래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이해해? 민경이 되지? 자 통분 원분 2로그 2에 2로그 2에 x 더하기 4에 2 마이너스 x 안 써도 됐었는데 그죠? 예. 그래도 올라가세요 뭐 하면 돼요? 여기 여기 2배에 2 마이너스 x 쓰면 돼요? 맞아 안 맞아? 되지? 그죠? 깔끔하게 봐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올라가면 돼? x 더하기 4만 올라가면 돼? 되죠? 맞아? 그러면 4, 8 8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네? 뭐 이상한데? 8 마이너스 x 범위를 벗어나잖아 그죠? 그러면 어? 안돼 잘못했어 뭐 잘못됐냐?
하자. 아, 이 나이가 참 이 녀석들. 합성함수 미분이네. 2-x의 빼기리네. 맞아요? 네, 빼기리네. 아, 나 이 녀석들. 그럼 빼기 x, 빼기 사지?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3x 이해되는데 2하고 빼기 3하고 죽잖아. 마이너스 3x 맞지? 오케이. 그럼 어디서 부호변화 일어나? 0에서 부호변화 일어나네? 자, 0에서 이렇게 부호변화 일어나지? 0에서 최대네 그러면, 그죠? 그래서 0으로 봐. 로그 2의 4 맞죠? 로그 4의 2니까 앞에 건 2죠? 뒤에 건 2분의 1 하니까 2분의 5 이렇게 되겠네? 맞았나? 찌릿찌릿 맞았네. 알겠어? 돼요? 여기서 실수했네. 합성함수 2분이야. 서진이 아니죠? 민정비 돼? 자, 이것도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아. 이것도 이렇게 푸는 거보다. 이거 봐봐. 여기를 제곱하면 너도 제곱으로 해서 미통일시켜버릴 수 있죠? 그럼 로그 4에 x 더하기 4의 제곱에 2-x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얘가 다항함수가 되지? 마이너스 4고 2잖아. 이렇게 이해되는데?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 몇 대 몇이야? 여기가 2대 1이죠. 되냐 안 되냐? 이해하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4하고 2하고 여기 2대 1이면 여기 얼마? 1이야 1? 아니지. 여기 얼마? 0인가? 아, 0이네. 이해되는데? 0 맞지? 그죠? 근데 0 넣으면 로그 4에 0 넣으면 죽고 이거는 2의 4승 2의 5승 그래서 2분의 5 나오죠. 이해돼? 아? 888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0번 삼각함수 최대 최소. 자, 890번 fx는 sin x 무슨 x? sin x sin 2x cosin x x가 다항함수로 풀자는 얘기는 아니야. 집에 가서 과제할 때 다항함수로 풀지 마. 어? 미분의 미분, 미분 연습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어?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자, 이 상태로 정의역이 한번 주어져 있으니까. 알겠죠? 미분 합시다. 자, f 프라임 x는 코사인 x죠? 더하기. 자, 이 새끼 미분하면 코사인 2x에 곱하기 2고 코사인 x죠? 맞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 사인 2x에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네. 복잡 시렵지. 이해돼? 자, 그래서 이걸 다룰 건데 삼각함수 다루는 철칙이 뭐야? 각통일, 함수통일이야. 이해돼? 자, 각통일 이 상태로 통일해서 하지. 그냥 해도 된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냥 했어. 알겠지? 자, 해봐. 이거 뭐라 쓰면 돼? X로 바꿔. 대각공식 쓰면 되죠. 맞아? 뭘로 할까? 근데 여기 좀 나중에 바꿔도 돼. 이 새끼 빨리 바꿔, 이 새끼. 두 배에 사인 제곱 X 코사인 X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빼기에. 이해되는데? 이해해? 여기까지 되니 안 되니? 여기까지 되지? 아, 이 새끼가 두 배 사인 x 코사인 x잖아. 두 배 사인 x 코사인 x. 이해하지 이제? 그러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는 이 새끼는 부호변화 안 주지. 코사인 x로 그냥 다 남아버렸어. 그래서 묶었다 생각하면 되죠. 묶었다 생각하면 그럼 1 더하기 2 코사인 2x고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남았네. 이해하죠? 그럼 얘를 뭘로 바꾸면 돼, 이제?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로 바꾸면 되죠? 자, 코사인 2x 봐봐. 코사인 2x는 코사인 x 더하기 x죠.
코사인 덧셈 정리는 코코사사 기억나지? 코코사사 코사인 제곱 x 중간 구호 반대죠? 사인 x 사인 x니까 이렇게 되고 이 새끼를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라 쓰면 쟤는 2 코사인 제곱 빼기 이렇게 될 거고 얘를 1 빼기 사인 제곱이라 쓰면 1 빼기 이렇게 되겠네.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죠? 일찍 아마! 라고 민정이가 시켰어. 자, 이해돼요? 민경이 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 그러니까 뭐야? 3이네, 3. 3 마이너스 6 사인 제곱 x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맞아, 안 맞아? 3으로 묶어. 1 마이너스 루트 2 사인 x.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2 사인 x 이렇게 되고, 이 새끼 부호변 안 주니까 역시 죽여버리고. 이해돼? 이 새끼가 부호변을 일으키네. 자,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될 거고, 1은 이렇게 되네. 맞아, 안 맞아? 이게 루트 2 사인 x. 이게 1. 그럼 여긴 얼마야? 루트 2분의 1이니까 4분의 파이가 될 거고, 여기서 얘 뺐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 새끼가 극대죠. 이해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노? 이해해? 오케이. 그래서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답이야? 알겠지? 어? 야, 뭐 통일? 삼각함수 다룰 때, 1번 함수 통일, 각 통일 이거 생각을 하고 계시라고. 알겠어? 함수 통일 안 돼도 인수분해가 가능할 때가 있어. 알겠죠? 근데 기본적인 생각으로 가져가시는 거야. 함수 통일, 각 통일, 인수분해가 되면 함수 통일 안 될 때도 있어. 이런 건 함수 통일 안 되잖아. 사인 x, 코사인 x 빼기 코사인 이렇게 있으면 코사인으로 묶어내면 그냥 사인 빼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갈 때가 있는 거지. 이해해 안 해? 이해하지? 근데 기본 생각은 함수 통일, 각 통일을 가져가라고. 이해되죠? 되지? 자, 애시당초에 각통일을 보자. 이렇게 각통일하면 이사인, 그죠? 뭐야? 이사인에 코사인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코사인 제곱을 1 빼기 사인 제곱이라고 쓰면 사인 더하기 이사인 마이너스 이사인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었어. 쓸 수 있네. 그죠? 그럼 마이너스 이사인 제곱 3sin 이렇게 될 거고 항함수로 달아도 되죠? 0이네? 그죠? 위로 볼록인가? 맞죠? 네, 위로 볼록이죠. 짜란짜란 해서 대칭축 얼마? 대칭축 4분의 3이죠? 맞아, 안 맞아? 대칭축 4분의 3이고 0에서 어디까지만? 1까지만 다룰 수밖에 없네? 이해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새끼가 최대한 이렇게 다루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알겠지? 근데 다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원함수 그냥 미분해서. 알겠지? 어? 익숙해져야 돼. 자, 그렇게 해서 892번 하나 더. 892번. 네. 자, 파이에서 어디까지? 파이에서 2파이까지. 파이에서 2파이까지 fx는 사인 더하기 2분의 코사인이래. 사인 더하기 2분의 코사인 최대 최소 구하래. 뭘 구하라고? 최대 최소. 근데 지금 문제 푸는 게 무슨 꼭 잡혀야 같은 아니 잡혀야 이런 운동을 하면 안 되죠. 계속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좀 이상해요. 함수만 다루고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죠. 대화하잖아 이 새끼들아. 그래, 그래. 어? 너 눈이 빨개요? 충혈되는데? 몰라? 너 내가 아까 코코아 줬지? 신경이 바깥에 가와. 원래 기본 테이크야. 알겠지? 고맙다. 야, 자기가 정연이를 안다 손 들어봐. 너네들 말고. 정연이. 김정연. 몰라요? 아니면 내일 선생님이랑 같이 밥을 먹고 싶다서.
낮잠이랑 밥 먹고 싶지 않아요? 어? 아니 선생님 제 정현이라고 캐나다 이제 이민간데 그래서 내가 같이 밥 먹으려고. 너 민경이 원래 싫어? 왜 정이? 어? 쉬는데. 너? 뭘 쉬는데? 하루 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 쉬. 선생님이랑 밥 먹는 건 일이에요. 오뎅 올래? 싫어? 동식이 올래? 그거 먹을 거예요, 고기. 어? 이게 오고 싶지, 없지? 자, 이거 보자. 이렇게 하면 돼. 미분. 미분. 그죠? 그럼 분모 제곱이죠. 이거 분해. 얘 미분하면 빼기 사인. 사인 더하기 2죠. 더하기. 코사인에 이거 미분 제곱이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아, 이렇게.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분자 보는 거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2사인, 마이너스 1 더하기 사인 제곱, 함수통이란 거죠? 맞아요? 함수통이란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사인 제곱, 마이너스 2사인 미친 거죠. 나 요즘 이렇게 부호를 자꾸 틀리지, 멍청하게. 자, 그래서 이거 죽죠, 이렇게 분신, 그죠? 네. 그럼 마이너스 2사인 마이너스 1 이래 돼요? 이해 되죠? 그러면 이거를 부호 변화를 함수값의 차로 관찰한다고 마이너스 2사인은요 이거예요? 맞아 안 맞아? 마이너스 2사인 자 1이죠? 1을 뺄 거야 1 여기네 그죠? 그럼 2분의 1인 거니까 여기 얼마가 돼요?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6분의 7파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맞아? 사인이 2분의 1인 거 6분의 파이 맞지 얘들아? 자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6분의 11파이 이렇게 되겠네 여기서 이것 뺐죠? 음수, 양수, 음수 그래서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되죠 이해돼? 그러면 파이, 파이는 여기 있죠? 파이 2파이는 여기 있어 그죠? 그러니 그림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 최소, 여기 최대일 거야 이번엔 이해되죠? 근데 사실 정확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해줘야 되는 게 맞고 얘네 요값과 요값도 비교해 주는 게 맞아 알겠지? 그래서 여하튼 근데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다 이거 풀면 알겠지? 돼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1번 유형 몇 번? 11번까지 하고 쉬자 유형 11번 최대 최소 아니죠 유형 11번이 뭐냐 합성함수 최대 최소라고 써있죠? 합성함수 최대 최소 자 F의 GX 이 새끼의 최대 최소예요 최대 최소 쟤는요 치환에서 다루는 거예요 어떻게 다룬다고? 치환에서 다룬다고 GX를 T로 치환하세요 치환하고 T의 범위를 잡으셔야지 T의 범위를 잡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FT의 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하면 돼요 알겠지? 자 여기서 좀 알았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 새끼 그래프하고 이 합성함수 그래프하고 이 새끼의 그래프는요 아, 안 같아요 알겠어? 최대 최소만 같아요 알겠어요? 최대 최소 값만 같아요 알겠지? 어? 최대 최소 값만 같아요 이 새끼 극대 극소는 달라요 알겠어? 뭐만 같다고? 최대 최소는 같고 이 새끼 둘이 최대 최소는 같고 극대 극소는요 달라요 쟤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어? 극대 극소는 달라 분명히 최대 최소만 같아요 최대 최소 구할 때만 쓰세요 알겠어? 자, 그래서 894번 fx는 사인의 3승 x 마이너스 3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2 이러네
얘를 1 빼기 사인 제곱이라 쓸 수 있으니까 사인 x를 뭐로 치환해요? t로 치환해. 알겠죠? 그러면 t3승 그죠? 더하기 3t제곱에 마이너스 1 이래 되죠? 맞냐 맞냐? 이해해요? 맞죠? 그래서 요 새끼 근데 치환했잖아? t는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이 다항함수 최대치도 달아주자는 얘기야 여기는 지금. 이해해 안 해? 이해하지? 네. 897번 자, 895번 6번은 얘랑 똑같이 하는 방식이 보세요. fx는 x3승 x3승에 마이너스 3x제곱에 더하기 10이죠? 맞죠? 그 다음에 gx는요 sin x 더하기 루트 3에 코사인 x래요. 루트 3에 코사인 x 알겠지? f.g의 최대 최소 구하래. fgx의 최대 최소 구하래. max, minimum. 이해해요? 되지? 그러면 이 새끼를 뭐라 놓으라고? t로 놓으라고. 자, 얘가 t인 거지? 범위 찾으래. 이 새끼 뭐야? 사인 코사인의 1차의 덧셈 뺄셈은 합성. 기억나죠? 사인 코사인의 1차의 덧셈 뺄셈은 합성. 이해되지? 그죠? 그래서 뭐로 묶어? 앞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으로 묶는 거지? 그죠? 그죠? 2에 2분의 1 사인 x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에 코사인 x고 합성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 사코 코사 이렇게 그라 그랬지? 사코 코사 그러니 사인의 x에 얼마가 돼요? 이게 코사인 2분의 1 사인이 2분의 루트 3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이해해야 돼. 사코 코사 기억나지? 자 여기가 2 그래서 t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원래는 이거 딱 보는 순간 얘 바로 끊을 수 있는데 너는 합성 잊어버렸을까봐 한 번 더 하는 거야 내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뭐야 T3승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10의 최대 최소를 마이너스 2에서 2 범위에서 구해주면 되겠어. 이해 돼요? 안 돼요? 되죠? 끄세요.